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거리가 예쁘긴 하다. 와, 약간 여기 열대 구간. 그렇죠. 여기 계속 날씨가 더우니까. 여기서. 오, 색깔이네. 와, 토스트가 22불이네. 한 시간 일해야 먹을 수 있는 거. 아, 한 시간 일해도 못 먹네요. 한 시간 일해도 못 먹는 게 토스트. 맛있는 맛. 이런 거 살 것 같은데. 오, 그거 보고 있구나, 이미. 런치 세트가 16,000원. 에? 14,000원 정도? 아니, 이거 만원이 세트? 아니, 14,000원. 12,000원. 뭐. 근데 여기 뭔지 모르니까. 일단, 뭐. 샌드위치. 스시.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라멘. 아, 라멘 15,000원.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 여기 돈으로 쌀까?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다. 오, 19불이다. 그럼 시장으로 가시죠. 아, 이제 장 보러 갈까요? 네, 장 보러 가시죠. 정착할 때 맨 처음은 한인마트 가서 식재료 사놔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하나 살까요? 귀엽다, 이거. 오, 이거 싸다. 얼마인데? 8.4불이 6,000원. 컵라면 살래? 그냥 컵이 낫겠다, 왜냐면. 네, 빨리빨리 각자 먹어. 각자. 소주도 얼마 안 하네. 얼마 안 하네. 계란 우리나라 보다 싸다. 싸. 얼마야? 12,000원. 제일 싼 건가, 이게? 뭐, 남인 것도 힘들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고기 보자, 고기. 고기 싸다. 만 원밖에 안 해, 이런 거에. 삼겹살이 싸네요. 삼겹살도. 야, 조촐하게 삼겹 파티 할까, 그러면? 네, 네. 얘는 700g인데 얘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얼만데? 얘는 700g에 16 아닌 거 비슷한가? 그거 700? 그럼 네, 이런 거 조금. 그 두 개 사는 게 낫겠다. 남으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김치찌개 끓여. 계란은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 그럼 세 개 살게요. 아, 세 개? 세 개 너무 많아. 아니야. 익으면 됐다. 아, 됐다. 익으면 될까? 1.4kg인데. 내가 좀 덜 먹을게. 저도 덜 먹을게요. 그래, 덜 먹자, 덜 먹자. 직구짜장. 이것도 4인분. 이거 싸다. 난 4원? 싸다. 샘도 진짜 싸다. 2.85불. 그럼 제일 싼 건 사지 아무거나. 빤 22불. 18,000원. 이거 2,000원밖에 안 하는데 드시면 좀 사세요. 너무 지금 김치 맛있는데. 여기 소주 술 사러 가야 돼. 여기 따로 있구나. 여기 술 매장 따로 있구나. 두 개에 진짜 비싸다. 하나에 8,000원이에요. 와, 하나에 8,000원. 진짜 비싸다. 어떡하지? 한국에서 이런 것도 그냥 막 사 먹었는데 이건 손도 못 대겠네. 페트도 없네. 우리 막걸리가 싸다. 막걸리가 좀 더 노동에 어울릴 것 같은데? 이동 막걸리가 이게 용량도 큰데 막걸리가 싸긴 싸요. 아니 그럼 여섯 개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을까? 그러자. 아니 근데 난 막걸리 별로. 에? 그냥 형 막걸리 사지 마세요. 그럴 거면 소주 두 병 사요. 호주. 그래, 그 두 개만 사자, 그럼. 할라니까. 일단 사놓고. 와, 돈 많이 올라가는데? 계란 조심해요. 피자 조심하고. 200불. 20만원? 200불. 20만원? 카드 몇 장? 네. 20만원? 200불 나왔어요. 200불이면은 성태형 하루 일당 아니에요? 10만원? 네, 하루 일당. 괜찮네. 먹는데 아끼지 말자. 많이 아낀 것 같은데. 많이 아끼긴 해. 잡아 많이 나온다 그래도. 남은 돈 뭐야 이거. 아이고. 여러,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아,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저희 살아야 돼요, 이제. 와. 오늘 형, 오늘 삼겹살 파티입니다. 진짜? 예. 네. 그래 하자. 첫날이니까.
형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유. 아니 이거 찝찝해서 기본적으로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반찬이라도 좀 할까요 잠깐? 이 미국 미역국 끓일 거야? 미역국이나 뭐 이거는 생일이야. 미역국 뭐 하나요? 형님 생일로 하시죠. 어 하자. 제일 가까운 사람 생일 언제예요? 네 7월. 반만 해라. 나 5월. 어 그 보면 형님 생일이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국간장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다. 이것도 새 거라가지고. 고기 바로 구울게요. 예. 와, 이. 진짜 고기가. 와, 안 보이는 셰프님의. 자, 옆에서 구울게요. 두 개로 구워야 될 것 같은데. 응? 고기? 네. 네. 어, 성태 형님 또 설거지 하셔. 할 게 없잖아. 저랑 비슷하지. 준비해가지고. 아, 김치 냄새 미쳤다. 와, 완성. 고기 다 먹겠죠, 형님이. 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첫날부터. 괜찮아. 와, 고기 진짜 맛있다. 싱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야 이거 그거 같아. 일본 우동국 맛있지 형님? 야 보구나. 아 이 재료로 이 음악 이 맛이 나와? 와 대박이다. 아 그래도 해마고 보현이가 요리를 좋아해서 진짜 다행이다. 아, 좀 좋아해서 괜찮아요. 우리 값을 이렇게 25만 원? 뭐 그리 많이 쓰는데? 반값까지. 이거 올 장본기 200불. 300불 빌렸고 일단 그다음 집값 1,100불 갚아야 되고 한 1,500불 많이 쓰. 많이 많이. 근데 먹는 거 아끼지 말자. 아, 진짜 뭐 무조건 남는다. 근데 충분히 돈 남을 걸요 아마. 이것도 빡세니까 둘이. 아니 우리가 쉴 때 뭐 하냐가 중요하죠. 어? 우리가 쉴 때 뭘 하면서. 너는 쉬는 날 없어? 그 남은 쉴 때 한 500불 안 갚았어. 와 정말 좀 아마존도 알고 있어. 와이라고. 야. 야! 오우씨! 왜? 색깔이 엄청 화려하다. 아니, 새 종류가 많다. 많다. 와, 전마, 형님, 전마들이 색깔 보십시오.
아, 아 앵무새 지금 생겼네. 어, 앵무새네. 어? 앵무새. 앵무새가 아, 있어요? 지금 앵무새 똑같이 생겼잖아. 밥 먹으러 온 거야, 지금? 우와. 어, 지금 똑같이 생겼지? 예. 와, 근데 애들이 겁이 없다. 어, 바닥 더러운데, 여기. 어, 더럽다. 나 새똥. 형, 내일 청소 싹 해주세요. 어? 퇴근 시간 보고. 우리 사수한테 얘기해 볼게, 한 번. 그, 이거, 우리 엄마가 이불 장사하는데, 어? 남은 자투리로 이거 만들어 팔거든. 뭔데요? 그냥 잠옷 바지인데. 아, 진짜요? 막 입으면 돼. 이게 와, 잠옷 바지, 와. 와. 안 가는데. 두 개씩 골라. 실카. 와. 실카 아니라 면이다, 면. 근데 그냥 입으면, 아, 막 입으면. 짱이다. 아, 그래.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까? 그냥, 응. 와, 근데 형님 이거 되게 좋은데, 면이? 와, 원단이, 와. 나머지 내야지. 어, 원단이 미쳤다. 어, 그래도 웃긴 일은 많이 있었어, 맞지? 아, 나 내일 잘 갈 수 있을까? 걱정이다. 제일 걱정이다.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오우씨, 긴장된다. 맞지? 이 사람들 많네. 아, 나도 내일 우리 사수 어떤 사람일까? 와, 이게 진짜 얼마만에 아르바이트고. 잠깐. 아니, 트레이 후달릴 것 같은데. 커피 잔 어때? 커피 잔 어때? 막상 일하려니까 힘이 쫙 빠지네. 아, 진짜 일할 줄 몰랐네. 사실 설마 했다. 짧시다. 네. 유튜브. 예, 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일어났어요.
아 벌써 해놓게. 예. 네. 어차피 이거 그냥 넣어가지고 냉장고 넣어놓을게요. 우리 엄마들의 마음. 매출 30초. 아 이게 3분이네. 냉동도 아니고 냉장인데. 야 냉장. 냉동은 뭐야? 준비다가 씻어라. 5시 40분인데 내가 5분 남았어. 와 아침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형님. 도시락 챙길 가방 여기 있다. 도시락 비닐봉지 하나 있어야 돼. 와 40분 걸어가는 거 너무 가보자 씨. 가방이 무거워. 난 문디다 이것도. 와 왜 이렇게 많아요? 도시락 장화. 아 와, 이 뭐야? 아침으로 준비를 해주네. 어? 샌드위치 하나에 $10, 생수 하나에 $5. 와, 근데 저거 먹게 되겠네. 예? 이거요? 근데 $10 너무 비싼데요? 에이, 맛은 아닌가. 근데 저게 피곤하면 이게 유용할 수도 있겠다. 한 번쯤은. 에이, 우리 도시락이 훨씬 맛있어. 근데 맨날 김포 갈 순 없잖아. 나가보자, 버스 왔는가. 잘하고. 아니, 뭐, 짠하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